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검은 가게 샤오롱을 박살내러 쩡웬난이 찾아왔었는데, 하지만 이 샤오롱이란 놈이 또 그 자신의 뒷배경이 웨잉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웨잉이란 놈은 왼쪽 손을 항상 이러고 다니고 왼쪽 다리도 못 쓰는 장애인이었었는데, 이 휠체어에 앉아서 이 찾아온 웨잉을 다짜고짜 오른손을 내밀며 하하하 하고 웃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반갑소, 내 핑팡 구역에 웬잉이요. 그 웬난 조카의 명성을 내 말 들어봤어. 하하하. 예? 조카? 조카라고? 웬난은 악수도 받아주지도 않은 채 이 웬잉을 이 아래 위로 째려보는데, 뭐지 이놈? 혹시 어느 내 먼 친인척이라도 되나? 하하하하. 웬잉은 이 자신이 악수도 안 받아주자 뻘쭘해 나는데, 역시다 역시. 응? 내 평생 동안 수많은 깡 있는 놈을 봐왔었지만 저 웬난 조카 같은 깡은 내 또 처음 봐. 하지만 웬난은 아직도 모르겠던지 이 갸우뚱해 하는데, 그 자꾸 조카 조카 하지 말고 네 나를 아니 하고요. 알다마다 알다마다요. 내랑 단에 붙인 쪼된 파는 이미 30년 지기 친구요. 그 부친한테서 혹시 내 얘기를 못 들었는가? 그제야 웬난은 알아챘다고 합니다. 저번 회에서 이 웬잉이란 놈이 큰 소리 친 게 기억나시나요? 이거 할빈에서 저 웬난을 고분고분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나 웬잉이라고 말입니다. 그 큰 소리를 제친 게 바로 내 아버지랑 친하니까 그런 거였어? 웬난은 스겁게 우는데, 실제로 강호에서 수많은 놈들이 바로 이러한 난데없는 자신심 때문에 많이 당하는데, 내 너희 아버지랑 친한데, 응? 혹은 너희 엄마랑 학교 동창인데 멘트를 안 주겠니? 하고요. 이어 웬난은 그 웬잉인지 뭔지 하는 이놈은 이제부터 아가리를 닫고 가만히 서라. 그리고 그 샤오롱아, 이제 백만 위엔을 내놔야지. 웬난은 다짜고짜 웬잉을 무시하고 그 샤오롱을 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? 아까 내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20만 위엔이라며. 근데 내 웨잉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100만 위엔으로 더 뛰었니?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라니? 웨잉은 이 휘둥그레 해지는데, 그러자 웬난은 피식 웃는데, 무슨 상황이게 무슨 상황이겠니? 네 멘트가 안 된다는 상황이지. 저놈이 사람을 찾았는데 안 먹히면 100만 위엔에다 이 다리 한쪽을 받아가려고 약속했거든? 근데 이 형님이 오늘 기분이 좋아서 돈만 받을게. 자, 백만 위에. 이러한 날강도 놈들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. 뒤에서 같은 편이 숭젠페 일당도 다들 휘둥그레해지는데, 이거 한참을 멍해했던 웨잉은 또 갑자기 박수를 막 제쳐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랬구만. 그랬었구만. 이 웬난 조카가 아직 내랑 쪼된 파가 어느 정도로 친하지 몰라서 이러는 거지. 우리 전에 처스 밑에서 함께 있으면 이 웬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라니까. 자, 내가 전화를 하는 거 봐라. 너희들도 다 들어라. 웨잉은 다짜고짜 스피커까지 켜고 그 쪼된 파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. 왜, 쪼된 파야. 내다 내 웨잉이. 그러자, 예, 웨잉 형님 오랜만이네요. 무사하셨습니까? 네, 그 스피커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쪼댄파가 맞았었고 웬난 일당들도 다들 잘 알고 있었는데, 그제야 웬잉이 어깨가 또 으쓱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쪼댄파야, 그 우리 조카 쪼웬난은 그런다. 내가 뒤를 봐주는 가게에 찾아와서 다짜고짜 100만 위엔을 내놔라고 하고 있거든? 그래서 내 너랑 30년 지기 형동생하는 사이라니까 이놈들이 믿지를 못하는 게 아니겠니? 그래서 말인데 너가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겠다. 응? 이 조카가 삼촌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본다니까? 그러자 곁에서 이 숭젠페 일당 4명은 다들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, 웬난이 부친이 이놈을 형님이라고 불러? 그러면 이제 복수고 뭐고 한물 갔네 한물 갔어라고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전화 저쪽에서는 아이고 하고 깊은 한숨소리가 전해온 게 아니겠습니까? 웬 형님 말도 마십시오. 저 웬난, 내는 그 내 아들 놈한테 멘트가 없습니다. 그놈이 내 말을 아주 개방귀인가 생각한다니까요. 형님 무사하시겠으면 돈을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. 형님 그만한 돈에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저 끊습니다. 뭐라고? 쪼대파야 왜 그러냐? 쪼대파야? 그러자 말입니다. 웬난이 척 일어서면서 이 권총을 빼서 그 웬잉이 머리통에 갖다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게 아닌데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이고 진짜로 못 됐네. 근데 야들아 지금 뭐더라니? 너희네는 권총 없니? 권총 빼 들어라.
이 웬인도 이 그냥 당할 놈은 아니겠죠. 하지만 이때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 곁에서 구경을 하던 쇼룽이 대가리가 툭 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순간 뒤에 놈들한테 이 빨간 액체와 흰색 건더기가 촥 하고 튕겼고 이 다들 혼비백산하였다고 하는데 네, 저의 나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기선제압을 한 거였다고 합니다. 아니면 두 쪽 다 권총을 빼들고 이 대치하게 되면 언제 끝나겠냐고요. 그러면 이 웬난이 작전은 먹혀들었을까요? 네, 그 뒤에 부하놈들은 이미 다들 권총을 빼들 용기도 없이 와들와들 떨고만 있었다는데 필경 이게 말이 쉽지 그 자신이 곁에 사람이 대가리가 깨진 채로 죽어보세요. 아마 우리들도 이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을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일단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뭐라고 하는 겁니까? 날강도 놈들은 너무나도 놀라고 무서워서 거의 울상인데 놈들이 뭐 알아쳐먹자 이 야바의 영혼이 파트너 사화가 번역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너희들 이 몸에 있는 돈이고 그 금붙이고 이 다 내놔라 이 뜻이다 이것들아. 예, 알겠습니다. 그렇게 야바와 사화가 이 놈이 현금 드리고 뭐 금붙이며를 막 빼앗아내서 숭젠페 일당은 저러한 광경을 어디서 보기 봤었는데 이 매우 나치익은 게 아니겠습니까? 딱 그 자신들이 저놈들한테 삥을 뜯길 때 그 꼬라지가 아니겠냐고요. 근데 삥을 뜯는 건 뜯는 건데 저 쇼룽은 왜 해서 죽인 걸까요? 사실 조폭건달 놈들도 이 사람을 죽이긴 죽이는데 하지만 큰 나와바리 쟁탈전이나 뭐 큰 사업을 서로 빼앗기 위해 사람 목숨이 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보통 깡패 건달들한테 이러한 처사는 이해가 안 갔다는데 하지만 이때 왜 난이 그 숭젠페드 힐끔 보고는 피식 웃는데 됐니? 에? 이런 복수가 됐니? 하고요. 뭐야? 우리들이 복수를 한 거였어?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. 여 외난이 외잉한테로 돌아서자 이놈 입을 하 벌리고 넋이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외잉아 정신 차려야지. 외난이 그 외잉이 귓바망이를 후려 갈기며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그제야 외잉은 외난아 내 너 아버지랑 친하다니까 백만 위에 내 일전한 부도 탄하지 않게 보내줄게 그러니 우리를 이제 놔주라 하하하하 그 언제 저기 백만 위엔이야 이제 200만 위엔으로 올랐다 200 하지만 외잉은 이 직소리도 못 내고 알았다고 대가리를 끄덕끄덕였다는데 뭘 더 변명이 또 필요하겠습니까? 이 자신이 목숨부터 살리고 봐야겠죠. 하지만 이 외난은 이 권총을 내리지 않은 거였었는데 그리고 말이다 내 듣자 하니 뭐여 너희 이 왼쪽 팔과 왼쪽 다리는 우리 리정광 삼촌이 이렇게 만든 거라며 리정광? 삼촌? 웨잉은 그 리정광이 리자만 들어도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놈인데 삼촌이 비록 베이징에 있다 하지만 너 이 비열한 놈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기분이 별로겠지? 이거는 내 리정광 삼촌을 위한 거다 이거 탁탁탁탁 으아 웨잉은 이 미친듯이 괴성을 질러댔다고 합니다. 네, 왜냐면 그 쪼웨난이 웨잉이 겨우 남은 오른쪽 팔과 다리에다 또 두 방씩 먹였으니 말입니다. 웨난이 쓰고 있는 건 오사시 권총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쐈으니 이제 박살났다고 봐야겠죠. 이야말로 웨잉 이놈은 이제 사지를 모두 다 못쓰는 이 가운데 몸뚱아리만 남겨진 게 아니겠습니까? 어떠야? 그래도 살고 싶니? 응? 웬난이 요번에 권총을 이 그놈이 대가리를 갖다 대자 웨잉은 그래도 살겠다고 대가리를 끄덕끄덕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 200만 위엔을 잘 준비하고 저 죽은 놈을 어디다 잘 묻어둬라 별탈이 안 나게 말이다 만약 저걸 깔끔하게 처리 못하면 니 놈도 저놈 따라 가는 거다 오케이? 야들아 우리 가자 그렇게 웬난 일당들은 이 당당하게 떠났다고 하는데 가자 우리 아지트로 가서 이 돼지 대가리 술 한 잔 얼큰하게 해보지 뭐 웬난이 이 네 놈을 바라보자 어라 이놈들이 얼굴색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에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 빨리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? 네 이런 게 바로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곁에서 당리창이 이 놈들을 잡아 끄는데 걱정도 팔자다 그 아까 그 팔다리 박살난 놈 그 놈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만약 못하게 되면은 그 놈도 죽어야 하니 말이다 가자 가서 돼지 대가리에다 한잔하자 이어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 숭젠페는 그 류용한테 전화를 거는데 숭젠페야 일처리는 어떻게 돼? 그 외난이 확실하게 해주대 그러자 숭젠페는 이 침을 꿀꺽 삼키면서 입을 여는데 형님의
그 쪼웬난이지 뭔지 하는 놈들, 그놈들 그거 미친 거 아닙니까? 아니 들어가자마자 별 얘기도 없었는데 대가리 하나를 툭 터주어서 즉사시키더라고요. 혹시 이거 할빈은 중국이 아닙니까? 아니 그 사람을 죽여도 되냐고요. 그리고 어느 구역이 강바스라고 하던데 이 왼쪽 팔과 다리를 못 쓰는 놈을 아예 오른쪽 팔과 다리까지 싹 다 박살내 주던데요. 아 그리고 뭔다 그 아바 아바 하는 괴물처럼 생긴 놈이 그 날강도 놈들한테서 강도질을 하던데요. 이 할빈이 건달들 이거 다들 거지들이랍니까? 왜 깡패 건달 놈들이 그 날강도 놈들이 삥을 뜯고 지랄인가구요. 네 이놈은 지금 자신이 벤츠로 이동하니 아무 말이나 막 하는데 그래 알았다 빨리 핑계를 대고 심양으로 돌아오라. 아무리 그래도 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말이다. 하지만 형님의 지금 이놈들이 뭐 아지트로 돌아가서 그 돼지 대가리를 뜯자고 하던데 이거 뭐죠 이거? 돼지 대가리? 아이고 이 불쌍한 놈들 함 뜯어보면 안다. 그리고 빨리 핑계대고 돌아와라. 그렇게 5층짜리 아지트로 끌려간 이 네 놈은 술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마셨다고 하는데 네 이놈들이 돼지 족발이며 뭐 돼지 귀랑 이제 얘기를 안 해도 아시죠? 하지만 말입니다. 술 분위기가 지금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꼼짝 말라 꼼짝 마! 움직이면 쏘라는 명령까지 받았다 이것들아. 뭐야 이거? 아니 괜찮다며? 어? 이 도망 안 가도 된다며? 아까 어느 처 죽인 놈이 괜찮다고 했니? 어? 네, 이 숭젠페 일당은 억울해 죽는데 저기요 경찰 아저씨들 저희랑은 상관없습니다. 우리도 이 피해자입니다. 하지만 싹 다 잡아라. 여그 쪼웬나 일당을 포함해서 이 숭젠페 일당 4명까지 모두 다 잡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네, 아까 병원으로 옮겨지던 웨잉이 이 숨이 간들간들하면서도 경찰에 신고를 한 거라고 합니다. 만약 멀쩡한 사람을 죽이겠다면 두려워하겠지만 웨잉은 지금 어떻죠? 이제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못쓰게 생겼는데 그 몸뚱아리만 멀쩡해서 어디다 쓰냐고요. 그야말로 웨잉은 이제 이 2판 4판이 아니겠습니까? 하여 웨잉 이 핑판구역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말입니다. 누구라고? 쪼웬나? 그 난강의 쪼웬나? 쪼웬나는 이미 그 깡패 건달들 뿐만 아니라 경찰 계통에도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고 합니다. 쪼웬난이라면 그 시경찰국의 서광국장이 봐주는 애들이 아니야? 핑판의 경찰국장은 다짜고짜 서광한테 전화를 넣는데 그러자 뭐? 누가 사람 죽였다고? 쪼웬난이라. 서광은 이 한참 동안 전화기를 놓고 이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얘기하는데 쪼웬난이면 뭐? 쪼웬난이면 뭐 사람을 마음껏 죽여도 된다냐? 내 이러한 것까지 다 알려줘야 돼? 잡아 쳐넣어라 이것들아. 예. 핑판구역의 경찰국장은 혹시라도 잘못 들었는가 해서 다시 한번 확인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야기에서 나왔었죠. 이 서광은 그 쪼웬난이 뒤통수를 쳐서 하마터면 골로 보낼 뻔 했었는데 그러한 짓을 이 한 번 할 수 있는 놈이 두 번이라고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? 만약 잡아 쳐넣어서 이 외난이 뒷배경이 움직여도 그건 자신한테 부탁을 해서 빼야 되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럼 왕청도 이 서광한테 신세를 진 걸로 되는 거고 좋은 거죠. 하지만 만약 왕청이 손을 안 쓴다면 그럼 얼싸좋다 하고 왠나 일당을 총살시켜버리면 그건 더 좋은 거고요.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게가 어디 있겠습니까? 이렇게 그렇게 핑판구역의 경찰 대대장이 이 50여 명의 경찰들을 거느리고 왠나 일당을 친 거라고 하는데 깡패들한테 행동대장이 있으면 그 경찰들한테는 경찰 대대장이 있는데 이놈들을 싹 다 잡아라. 그리고 그 쪼웬나는 나의 경찰차에다 가둬라. 이 쪼웬나만 따로 단독으로 그 제일 앞에 령도 간부의 차량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 그 안에서는 아이고 난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. 그 경찰 대대장이 헤시시 웃으면서 다짜고짜 왜난이 수갑부터 풀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랍니까 경찰관님? 왜난도 휘둥그레해지는데 아니 방금 전에까지만 해도 이 자신이 아지트를 습격하고 수갑을 채우더니 바로 이렇게 풀어준다고? 이건 대체 이거 뭐 하자는 거죠? 자 난꺼 먼저 담배나 한 대 하시죠. 그 경찰 대대장은 왜나한테 담배 한 대를 물려주고 이 불까지 붙여주는데
난거 저 사실 이 류수왕이랑 딱 친구인 리징입니다. 난거 이야기는 그 류수왕한테서 많이 들었고요. 형님 저 형님이 라인에 들고 싶습니다. 받아주세요 난거. 뭐라고요? 그 경찰대 대장인 리징이 왜 나한테 경대를 척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왜 나는 말입니다.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유독 그 경찰관만은 너무나도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경찰 앞에 서기만 하면 흡사 그 고양이 앞에선 쥐마냥 꼼짝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나중에 다 얘기하시고 형님 빨리 먼저 서광을 누르셔야 합니다. 빨리 왕청 큰형님이 나서야 이 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. 네 보셨나요? 이 리징은 계획이 다 있었다는데 그가 봐온 게 바로 그 흥룡강성 넘버 3 귀공자인 왕청이었다고 하는데 이 자기 같은 최하층의 경찰 대대장이 언제 그 왕청 같은 거물과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? 하지만 외남과 먼저 친해지고 그 다음에 왕청과 친해지면 어떻죠? 그야말로 자신이 앞길이 이 환하게 열릴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 외남은 형님이라 부르고 그 왕청은 이 큰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였었는데 이어 외난이 그 왕청한테 전화를 걸어서 서광을 누르는 거는 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. 딱 그냥 말 한마디면 될 테니까 말이죠. 하지만 외난이 얼굴색은 그래도 어두운데 핑팡이 혹시 외인이라고 아시오? 그놈이 내를 신고한 것 같은데 내 아무래도 그놈까지 끝장을 내줘야겠어. 그러자 리징이 하하하 하고 웃어대는데 형님 제가 형님 라인을 타는데 이 신고식으로 뭔가 확실하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 외인은 제가 해결할게요. 경찰 대대장 리징이? 그러면 이 리징은 어떻게 해결할까요? 네 우리 한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. 이 시각 웨잉은 이미 수술이 다 끝났었고 마취가 슬슬 풀려나기 시작하니 아파왔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쪼웨나 일당이 다 잡혔대. 하하하 꼴 좋다 이놈아. 너무나도 깨고소하여서 이 아픈 것도 다 잊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잠깐 동안 기분이 좋게 앉아있는데 쾅 하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벌써 왔니? 사실 외잉은 그 쪼웨남과 함께 노는 쪼후스가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쪼후스가 아니고 경찰들인데요? 그 너희네 찌꺼기들은 다 나가있어라. 리징이 한마디 하자 이 외잉이 열 서너 명의 부하놈들을 다들 대가리 푹 수그리고 나가가는데 자 경찰 아저씨 왔습니까? 나의 진술서를 쓰기 위해 오신 거 맞죠? 아이고 이게 모두 다 그 난강이 쪼웨난이 한 짓입니다. 내 친구 쇼룽을 죽이고 저를 또한 이 꼬라지로 만들었지요. 빨리 그것들을 싹 다 총살시켜버려요. 그러다 리징은 피식 웃는데 웨잉아 니 내 누긴지 아니? 응? 내 핑팡 경찰대대 대대장이다 이놈아. 내가 그까지 진술서 때문에 왔을 것 같니? 네 사실 진술서 같은 거는 이 밑에 경찰들이 다 진행하는데 예? 대대장님? 대대장님이 왜서? 리징은 이 주위를 보고 아무도 없으니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내는 바쁜 놈이니 한마디만 해줄게. 지금 쪼웨난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? 그 하얼빈 넘버원 경찰국장이 사무실에서 지금 차 한잔 마시고 있어. 예? 순간 웨잉은 이 불길한 예감이 확 닥치는데 이어 리징은 물론 원한다면야 너도 데려가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다. 하지만 쪼웨난과는 다르게 말이다. 니놈은 들어갔다가 이 아마 평생 동안 못 나올 거요. 너 그 철수 밑에서 놀았다며. 그 이미 7년 전에 총살을 맞았어야 될 놈이 왜 아직도 살아서 응? 여기서 선량한 시민인 것처럼 하면서 신고를 해? 너 세금을 일전 한 푼이라도 냈냐? 세금도 안 내는 놈이 경찰을 보고 보호해달라고 해? 이게... 그 리징은 요 살랑살랑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섬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될까? 웨잉은 이미 너무나도 놀라서 입까지 달달달달달 떨어대는데 평생 동안 그 아가리를 꾹 다물고 살아라. 혹시라도 모르니 그 대가리와 몸뚱이라도 벗어나고 싶으면 이 하얼빈을 뜨던가. 네 웨잉은 그제야 느꼈다고 합니다. 그쪽 외나는 싸움만 센 게 아니라 뒷배경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빵빵하구나 하고요. 그러면 이제 진술서 써야지. 리징이 이 종이 한 장과 볼펜을 툭 던져주는데 어떻게요? 오케이 시나리오가 나왔어. 그 쇼룽이란 놈이 술에 취해서 권총을 갖고 장난치다가 너한테 쐈다. 오케이? 그래서 자책에 시달리다가 뭐 자살했다. 그렇게 써라. 얘기해. 저
저 총을 네 방 맞았는데요? 그게 어떻게 장난치다가. 하지만 리징은 이 도끼 눈을 부릅뜨는데 그래서 그놈이 술에 취했다고 쓰잖아 이놈아. 어차피 자세하게 읽어볼 사람도 없으니 빨리빨리 써라. 그렇게 이번 사건은 끝났다고 합니다. 이어 이두의 리징은 웬난 이 라인으로 들어갔었으며 그 왕청이 추천으로 하여서 핑팡 후역이 경찰국장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웬난은 워낙에 경찰들을 부담스러워 했었으니 이 너무 가깝게는 안 지냈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 봤다고 하는데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